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의 기진입니다. 오늘은 청주 토드볼링장 동남지구점에 엄청난 급식 크랭커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실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네. 솔직히 쫄리긴 해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투구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먼저 치시죠. 아, 제가 먼저요? 네. 아, 한번 보고 따라서 쳐보겠습니다. 떨리긴 하는데 볼링엔 내기가 빠질 수 없죠? 아, 그럼요. 어떤 내기 하실 건지. 밤내기 하시죠. 밤내기. 밤내기요? 배고파 죽겠어 지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에이! 강력한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자세 깔끔한 거 보세요. 어우, 왜 이렇게 밀려. 아, 이거 넘어가줘야 되는 피닉스인데 이거. 어우, 되게 부담스럽네요. 우후! 오! 와! 어, 이거 볼트 아웃 이쁘네요? 네. 제가 가질게요. 어이가 없네. 저는 잘 치는 친구는 처음부터 길을 죽여야 돼요. 아, 많이 밀었는데. 아, 하지만 저런 커버는 쉽게 잡습니다. 됐어. 아, 잡는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오픈을. 어, 너무 세요, 여기. 멘탈 흔들렸거든요. 어, 돌았어? 아, 정확하네요. 사이드 탁 빼가지고. 역시 커버는? 100%. 오케이. 3프레임. 절대 오픈하지 않도록. 잘 쳐볼게요! 아! 에바! 레벨이 부족하군요. 아, 죄송합니다. 과연 3력 차이는 저거 쉽지 않거든요? 조금만 7핀 차이에서 이거 놓치면 역전당해요. 오, 목탁! 아, 목탁? 무너졌는데? 그래도 원투는 좀 아닌데. 아, 뭐 대결에서는 원투든 원쓰리든 스트라이크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와, 자세가 진짜 기가 막혀. What? What the fuck? 아, 그래도 두 핀을 노리네요. 아, 그럼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또 제가 언제 또 스플릿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길 건데 뭐. 좋네. 저 목탁 치기 딱 좋거든요 저거. 제가 목탁을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교라. 어? 뭐야, 치지도 못했는데? 아니, 목탁 치기 싫어서 그냥 아예 안 쳤어요. 역시 그냥 현명한 선택을. 와, 와, 자세 깔끔해. 아, 또 쳤어! 프로테스트 때 저거 쓰면은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한번 잡는 거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푸트라고 생각하시고, 저것만 잡으면은 합격할 수 있다. 아, 지금 점수가 안 돼. 생각하시고 잡아보시죠. 부담 100배거든요. 오,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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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야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풀린다. 그렇지. 아, 하지만 삼력자는 제 전문이거든요? 좀, 또 못 칠 것 같은데요?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와. 하드볼을 믿었어야 돼. 아우. 둘 다 로우 치는 것도 보는 맛이 있거든요. 과연 잡을 것인가? 좋습니다. 테스트 못 나오겠는데요? 됐어.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지금 직원 A분께서 스플릿을 3번 연속 세웠거든요? 과연 4번까지 기록이 이어갈지. 아, 4번까지는 안 가네요. 박았어요. 여섯 핀 차. 네, 여기서 누가 붙이냐 못 붙이냐. 그쵸. 여기서 붙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죠. 저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제 볼을 믿습니다. 네. 이야, 아, 57. 57 남았는데, 57. 하지만 커버는 잡겠습니다. 이게 나오네. 어, 잠깐만. 와. 오. 휴. 과연, 오? 붙이나? 어, 벽 있어요, 벽. 아, 깜짝 놀랐는데, 볼 움직이길래. 아. 아, 너무 세웠어요. 아, 이렇게 나간다고, 핀이? 여기서 박으면 제가 역전당하거든요. 못 박길 빌어야 됩니다. 풀린다. 와, 부드러운데? 아, 시작! 어, 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피니션 뭐죠? 지금 살짝 바깥으로 빠졌거든요. 아, 뒤에 형이 잘해주고 있네. 아. 알바가 뒤에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안쪽인데? 자, 3륜텐 또 섰네요. 이거 뭐, 이거 뭐. 밥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나이스 카바. 오, 저것도 놓쳤으면 저 뛰어내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뛰어내린다고요? 이거지. 하... 여기서 스플릿만 안 서면 이기시는데 저희 오늘 한 프레임에 스플릿 3개 세우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스플릿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 투구 라인을 똑같이 세면은 무조건 스플릿입니다. 완벽한 그림인데. 오! 너무 좋아. 와! 두쪽은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피네션 이상해요. 아. 아, 여기 문제 있어. 힘든 게임이네요. 와. 와. 아, 너무 많이 너무 잘 쳐. 마지막 위닝샷.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정확하게. 와. 내가 이겼다. 이렇게 163점 대 197점으로 완패했습니다. 역시 프로테스트 준비생은 좀 다르네요. 볼 아, 교체도 빠르고. 근데 아까 너무 난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둘 다 너무 난사를 해서 네. 좀 아쉽지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다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택지는 제가 드릴 겁니다. 일단 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일단 세 명이서 먹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청년다방 떡볶이 아니면은 앞에 국밥집 있으니까 국밥 아니면 짱깨집에 치도부가 있는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 떡볶이가 드시고 싶다 그러세요. 아 치도부 드시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치도부를 이 김태현 학생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치도부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농담 아닙니까? 아이, 여기까지 농담이었고요. 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 좋습니다. 제가 떡볶이 야무지게 먹여서 친구, 나중에 꼭 프로테스트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